자, 동민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먼저 승리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전반전까지 좀 3쿼터까지 조금 좀 상대한테 막혀가지고 주춤했는데 대성형한테 한 대 맞고 맞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을 와이프가 가끔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건 무조건 어떻게든 내 손을 뒤집는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했는데 그게 좀 잘 됐습니다. 뭐 경기하다 보면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마지막에 4.6초인가 그 남은 상황에서의 골밑 도파인 슛이에요. 그때 본인의 심정과 마음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. 대성 형이 좀 뺏는 수비를 저한테 오늘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를 굉장히 했어요. 그래서 슛보다는 돌파를 하면 찬스가 나겠다 했고 조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는 것보다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던졌는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부분. 네. 앞서 4라운드도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지만 마지막 위닝샷을 만들어냈고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위닝샷을 만들어냈는데요. 자, 오리언전 계속해서 이제 좋은 기운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본인은 생각이 궁금합니다. 뭐 그때 운이 좋았고요. 솔직히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도 조금 저보다는 팀원들이 좀 잘했고요. 그 부분 때문에 뭐 제가 마지막에 그런 찬스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 팀이 지금 갈 길이 멀어서요.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금 기적을 지금 바라고 있는 원주 팀인데 팀 분위기라든지 본인의 역할 앞으로 어떻게 펼칠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. 뭐 제 역할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팀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역할이고요. 또 팀 분위기 역시 이기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상 선수들도 복귀했고 앞으로 한 경기 한 경기를 저희 DB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